예, 안녕하십니까, 두파님들. 네, 금일, 예, 토요일, 토요 명상, 예, 법회, 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 받은 질문의 내용에, 예, 덧붙여서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마가다국에 이 빈비사라 왕과 이 약속을 합니다. 깨달은 후에는 예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뭐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 마가다국에 가서 예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 뭐 그런 내용에 예 관한 예 질문이 있었고 그거와 예 덧붙여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이 부처님은 이 최초의 사찰인 뭐 중림정사를 이렇게 보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이 빈비사라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시를 많이 하면 이 탐욕에서 예 벗어날 수 있고 또 인욕을 하면 이 진심 화를 내는 마음에서 이 벗어날 수 있고 또 선행을 하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예, 그랬습니다. 이 보시를 많이 하면 이 당연히 우리가 탐욕,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예, 누가 들어도 분명히 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인욕을 하면 이 진심, 예, 화내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뭐 특별히 예, 이견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행을 많이 하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선행을 해서 그리고 이 선행이라는 것이 과연 이 어리석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예, 누구나가 다 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어리석음을 정의하기가 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탐진치라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탐욕, 욕심이 나는 것도 어찌 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이 욕심이 나는 것이고 또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어리석다라는 것, 아니면 모른다는 것, 아니면 뭐 굳이 말해서 무명이다, 무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 우리가 욕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아니면 진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 오늘 말하는 이 탐진치가 아닐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탐진치를 예,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이렇게 사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행 방법을 하나, 뭐 어떤 수행 방법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내가 이 탐진치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깨달음이고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것을 갖고 가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수행 또 절에 어떻게 다닌다, 뭐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 탐진치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한다. 아니면 내가 이 탐진치를 해결하면 예, 내가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일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이 내가 태어난 날은 좀 좋은 날, 뭐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것이 예, 불교에서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생일, 내가 태어난 날, 과연 도반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태어난 날이 언제일지.
그리고 내가 나라고 믿는 내 몸이라든가 뭐 내 생각이라든가 이건 역시도 하나도 굳이 말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글씨를 써도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내 손인데 예 내가 사용하는데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많은 연습을 하면 내 뜻대로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그건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데도 내가 좋은 것도 보고 또 어찌 보면 내가 보기 싫은데도 봐야 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탐과 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아니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 화를 계속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화내는 사람을 아, 내가 닮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분명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가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면 내가 내 탐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고 또 내가 이 화내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법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진정한 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쉬운데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좀 잘 아는 이런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난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불교는 너무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 과연 밖에서 오는 것인지 안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이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굳이 말해서 신에게 아니면 뭐 부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말해서 내가 뭐 사주라고 하는 사주가 안 좋아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이 업보가 안 좋아서 지금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내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알면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알면 어찌 보면 가난해도 부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니면 뭐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내가 알면 아는 만큼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전생에서부터 지은 업보로 인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음 전에도 말한 사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뭐 하늘이나 신께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깨어날 수 있다라면 예, 그것으로부터 예,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심이나 뭐 탐진치라는 이 모든 욕망이 이 어리석음이라는 욕망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으면 나는 이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의 이 규정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무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 나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알고 수행을 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의 예, 불자님들이라면 이런 것을 한 번쯤 잘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 제 생각이고 또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탐진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탐진치를 알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이 진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이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독약인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탁 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화라는 것에 탁 갇혀 있기 때문에 주변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그런 일들을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또 인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내가 이 어리석음에서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한 군데 너무 이렇게 고정되는 것보다는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예,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 불교는 쉽습니다. 밖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안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고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잘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선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모르셔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이것이 예, 긍정으로 가는 것이고 어찌 보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저는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생각에 아니면 그런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정말 무명 아니면 무지해서 잘 모른다라면 한번 곰곰이 아니면 바르게 잘 이렇게 따져보시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왕이면 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리고 이 내가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예,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때는 모든 수행도 어찌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예, 아주 많습니다. 어찌 보면 수행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지는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개정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탐진치도 중요하지만 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개정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예, 아주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개가 나온 이유가 내가 이 개행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 이 개행의 향기 저희가 이 개 그 예불을 할 때 이 개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의 향기 내가 개를 잘 지켜서 내가 얼마만큼 이 향기를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이 자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뭐 자선과 기도는 굳이 말하면 좀 잘못된 길로 가고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개행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개가 없는 뭐 선정이나 뭐 그리고 굳이 말하면 개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선정이나 아니면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리의 행위가 예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이 탐진치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개라는 겁니다. 이 개를 잘 지키면 당연히 이 탐심이나 아니면 이 진심이 당연히 예 이렇게 적어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행을 한다, 선정을 닦는다, 아니면 명상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행위, 내 행위를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잘 하느냐 이 차이 또 이 차이가 많은 차이를 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인지하시면서 예 수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탐진치의 해결 그리고 이 탐진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 개정해라는 것. 어찌 보면 이 개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 행위를 그만큼 바르게 할 수 있느냐 바르게 할 수 없느냐의 차이에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선정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지혜도 함께 예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예 수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 본인의 수행 아니면 본인의 고통으로부터 예 빨리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 도요 명상 법회는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